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CIS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2208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7일 오후 2시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CIS에 대해서 찍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뭐제 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좋아요, 싫어요 해서, 자, 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런 거좀 봐요. 되게 소심하게 봅니다. 자, 고맙습니다. 싫어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 감사합니다. 되게 소심하니까 싫어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좋아요 해주세요. 저는 싫어요 막 있으면 안 찍고 싶어요. 그냥 영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대우부품, SP열셀, 그리고 뭐 두산피열셀, 자, 이런 두산피열셀, 그리고 이제 뭐 우비, 이우비 뭐다 갔죠. 그리고 JNK 히터, 그리고 이제 유니크 풍국주정, 그리고 또뭐 있죠? 유니크 풍국주정 이렇게 있고 또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런 이제 EM코리아도 있죠. EM코리아, 자, EM코리아 뭐 이렇게 지금 수소 관련된 정책주들이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물론 오늘 참 저도 대우부품 잘 들어가서 잘 먹고 있네요. 자, 왜냐면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 대우부품이 오늘같이 수급을 받을 때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자, JNK 히터는 뭐냐? 자, 요 종목은 전형적인 작전이 움직이는 세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모으고 가요, JNK 히터는. 그리고 SP열셀인 두산피열셀 같은 경우는 주포가 확실하게 물량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도 돈이 막 들어와요. 모으지 않아놔도 계속 이제 파동을 주면서 모으면서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유니크나 풍국주정은 또 이제 품절주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가는 거 눈치 보다가 한 번에 올려버리고 이제 그냥 호가창 먹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가다 보면 결국엔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뭐 E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좋은 호재가 있어서 또 이제 움직였던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수급도 받았던 이런 이제 어떤 패턴이 있어요. 자,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그냥 말씀드린 것은, 자, 이 2차 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UST 이런 종목들이 있고, CIS 이런 종목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있죠? 천보 이런 것도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뭐 삼성 SDI도 있고, 뭐 LG 화학도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포스코케미칼도 있고.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UST는 품절주예요. 그래서 그냥 두면 돼요, 이런 거는. 단가 관리만 해서 그냥 두면 절대 쉽게 손해 볼 일은 안 난다. 이렇게 지금 UST 말씀드려요. 그 대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루하다고 팔면 안 되는 종목. 그런데 CIS. CIS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세력이 가격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권을 잘 알아두는 게 바로 CIS 매매의 핵심이에요. 자, 뭐 천보 같은 경우는 이제 뒤늦게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상승이, 과거보다는 뒤늦게 상승이 많이 왔기 때문에 돈이 최근에 집중해서 몰리고 있고, 이 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주면 개미들이 알아서 붙어서 이제 단가를 올려버리는 그런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요. 삼성 SDI나 LG 화학 같은 경우는 정말 장이 조금 좋지 않을 때까지 있다가 장과 함께 움직여요. 그리고 이 지금 삼성 SDI나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목요일 날 그게 있죠. 내 마녀의 날, 뭐,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죠. 자, 여기서 이 선물 옵션 가격과 가격을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일 같은 경우에 좀 하락폭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락폭을 바로 메워가는 움직임이 바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기회를 내려서 딱 이렇게 갭이 아래쪽으로 뜰때 조금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 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에코프로비엠은 쉽게 매물대가 안 나와요. 장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잠깐이라도 하락을 할수 있는 그 가격권이나 시장에서 흔들림이 있으면 그럴 때 매수하는 것이고, 포스코케미칼은 주기적으로 아마 악재가 나올 거예요. 자, 이 회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때마다 모으는 그런 이제 습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터지는,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악재가 터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보고 있다가 어떤 시장 하락적인 악재도 있지만 개별적인 악재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종목을 할 때도 섹터에 어떤 종목이 어떤 순환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전지 지금 CIS 말씀드리는 거는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같이 올수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없지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2차전지에서 이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올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오늘 제 영상에는 그게 크게 막뭔 없지만 이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뭐 9월 중순에까지 제발 7,800원 한 번만 와다오. 제가 7,800원을 말씀드렸죠. 7,800원이 오시면 자신있게 매수하시면 돼요.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7,800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곳에 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고, 기업 분석 재료의 어떤 중요성이 끝나면 그 다음엔 가격이다. 여러분들 수익을 봐야죠. 여러분들 뭐 기업 분석만 하다가 뭐 주식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테슬러 대에도 끄떡없는 이 종목. 반드시 분명히 뭔가 한번 가격 하락이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담아도 되는 확정적인 종목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지금 회사가 돌아가는 거 정말 잘 돌아가고 있고요. 매출 파이도 정말 커져가고 있고, 지금 현재 뭐 CI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도 이제 사실은 얼만큼 매물이 나오고 얼만큼 하락이 나올지 조금, 기대가 되는데 조금 하락이 좀 나왔으면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종목이라고 보고요. 자, 최근에 뭐 CI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보면 이런 분이 있었는데, 자, 쭉 보시면, 여긴 없나요? 자, 2800원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보고 아직도 홀딩 하시면서 더 담을 수 있는 기간이 어딜까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매에는 너무 급하면 안 돼요. 급하신 분들은 제 영상 봐도 어차피 도움 안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도움이 안 되고, 정말 이제 마음 다 잡으시고, 이게 수익이라는 것은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좋은 책 하나를 이제 보고 있는데,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자, 이쪽에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분명히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매매 원칙이 없고 그냥 이제 뜬다고 움직이는 그런 장의 환경을 만들어 줄수록 결국 개인들은 매매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자신만의 기준, 그리고 어디까지 왔을 때, 자, 위로 올라가는 거 제가 더 이상 안 찍는 것도 있고 찍는 게 있는데, 계속 찍는 것은 아직은 더갈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 때문에 찍는 것이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저는 좋다고 판단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이건 자산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정말 가격이 내리면 좋죠. 부동산도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데 왜 주식은 오를 때 사서 내릴 때 파는지, 아,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이제 매매해 주시면 CIS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